서울시가 지난 2012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네, 1,000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인 성동구 송정햇살 어린이집이 지난 5월 9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각각 토크에서는 배현숙 서울시 보육 담당관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보육 담당관 배현숙입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보내려고 해도 들어가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줄 서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이 확충을 하신 거예요. 1,000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확충을 하신 건가요? 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4년 5개월 만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342개가 늘었는데요. 네. 한 해 평균 한 80개씩 정도가 늘은 셈입니다. 예. 특히 2015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 입소 대기자와 또 취업 여성들이 출산 부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부담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플러스 1000 확충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획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났잖아요. 그 비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가 가장 핵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한 개소를 설치하려면 개소당 30억에서 50억 정도가 소요가 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뭐 종교시설이라든가 또 학교의 빈 교실, 개인 등 민간이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청사의 그 공공유휴 공간을 제공할 경우 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확충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그 67%나 되는 230개소가 이 비용 절감형 모델로 예. 추진을 되어서 이 방식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국공립을 늘리는 데 유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이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서 매입이나 기부 체납을 통한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됐을 경우 입주민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 사업을 가속화시키는 데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여러 노력으로 이제 1,000개를 넘어섰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요? 앞으로도 확충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현재 이번 1,000번째 개원을 시점으로 해서 네. 서울시의 국공립 비중은 15.5%가 됐고요. 예. 사실 지금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206개의 어린이집까지 포함한다면 1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서울시는 이 공보육 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아동이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30%가 돼야 한다라는 이런 상황은 네. 학계나 보육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이 국공립 비율이 30% 정도는 돼야 민간 부문을 견인해서 그 보육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고 또 국가나 지방 정부의 이 보육 정책이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5%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하면 18%인데 예. 이걸 30%까지 늘리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으십니까? 대략 어느 정도까지? 네. 이제 30%까지 늘어나는 시기가 몇 년? 2018년도. 2018년. 예. 네, 그리 멀지 않나요? 네, 그리 네. 멀지 않습니다. 저희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한 소식들이요. 뭐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참 아이들에게도 좋은 네. 일이지만 보육교사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또 기여가 되겠어요. 네. 일자리 창출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과제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2011년도 8,073명이었던 보육교사들이 네. 현재 12,408명으로 돼서 총 4,33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을 보면 한 개소가 설치되면 12명의 양질의 보육교사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보육 품질 향상뿐만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일에 1000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 뭐 당연히 가셨을 거고 시장님도 오셨습니까? 예, 그날 네. 뭐 행사 분위기 좀 볼까요? 예. 네, 저희 송정 햇살 어린이집 개원식 때는요 네. 박원순 시장님과 정원호 성동구청장 네. 또 지역의 구의원 시호님들은 물론 오셨고요. 또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도 축하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예. 하지만 특히 그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오랜 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이 개원의 기쁨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학부모분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학부모분들의 반가운 반응 어느 정도인가요? 네, 송정 햇살 어린이집이 위치한 그 성동구 송정동은요, 네. 중랑천을 끼고 있는 그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 가구가 많이 살고 계시고요. 이런 도시재생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설치한 이 송정 햇살 어린이집 안에는 총 정원 95명의 3층 규모인데요. 네. 도서관과 실내 놀이터를 구비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너무 만족해 하셨고요. 예. 이번에 이 1000번째 어린이집 개원에 대해서 저희의 그 노력이나 성과에 대해서 사실은 참보육을 위한 학부모연대에서 그 노고에 대한 감사와 또 축하를 전해주시는 감사패를 전해주셔서요. 네. 사실 저로서도 너무나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겠네요. 네.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학부모님들이 아주 줄을 서 있고 기다리고 추첨하죠, 그러니까. 추첨하는 거 아닌가요? 추첨은 아니고요. 네네. 그 우선순위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뭐 다 자녀라든가 네네. 또 한부모라든가 예. 저소득층이면 이게 점수제가 있어서 예. 이 점수가 모아지면 자연스럽게 서열이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분들은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요, 그럼. 다 해당이 되시나요? 해당은 점수를? 다 되시는데 네. 순서가 조금 다른. 어쨌든 그런 그렇죠? 다자녀라든지 예. 이런 걸 감안해서 점수화해서 순서대로 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내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못 보내셨는데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1000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는 그날 안심보육결의대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행사인가요? 네.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또 보육 관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안심보육 결의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네. 천여 명의 국공립 교직원과 또 보육 관계 단체 또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보육인으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보육인 윤리선언과 또 창의 보육, 인성 보육 등 국공립이 지향하는 그 교육의 방향을 함께 다짐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심보육을 다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행사에서 새내기 원장들을 위한 멘티 멘토 결연식도 진행됐다고요. 네. 새내기 원장님들과 또 선배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 두 쪽을 연결을 해서요. 선배님들의 그 풍부한 보육 노하우를 좀 전수해주고 또 원활한 소통관계를 도모해서 도모하기 위한 결연식을 가졌는데요. 이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의미가 컸고요. 앞으로 이 보육 관계자들이 좀 자긍심과 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양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하게 더 만드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 밖에 또 서울시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나 지원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런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우수한 보육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수한 보육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 지난해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물론 지자체 최초고요. 네. 여기에서는 그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고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채용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의 회계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회계와 교수법 컨설팅들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또 이런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인권 상담요원을 배치했고요. 어린이집에는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두어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 뭐 방문 간호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신 길에 제가 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많이 확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립 그 어린이집 쪽이 오히려 국공립을 선호하시니까 많이 생기니까 좀 부담을 갖는다 그런 그 이야기도 저희가 조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정책을 풀면서 이렇게 크게 좀 우려할 수준은 아닌지 한 30% 수준까지 가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지요? 예. 사실 그 대부분의 네. 지금 뭐 80-90%의 네. 퍼센트의 그 퍼센트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예. 저희 그 보육 서비스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무상보육 서비스는 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공 분야에서 이끌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예. 적은 숫자로 이 국공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0%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학계와 예. 보육 현장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네. 굉장히 40인 이하 굉장히 영세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각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반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이런 그 컨설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문해서 컨설팅도 해주고요. 자칫 그 프로그램이 조금 품질이 높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런 소규모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텐츠를 좀 네. 개발을 해서 제공도 해드리고 워크샵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예. 정책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그런 또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 보육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혹은 방향성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아이는 우리의 미래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 또 부모의 삶의 질과 행복, 또 우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이 고품질의 교육 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지속 확충할 것이고 또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든가 보육교사들의 업무 경감, 또 전문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그 아동과 양육자의 여건을 고려한 시간 연장, 또 장애아를 위한 장애아 통합, 다문화를 위한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등 이런 맞춤 보육을 확대하고요. 보육반장이나 공동육아 등 지역에서 함께 키우는 보육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 걱정, 아동학대 걱정 없는 안심 보육 환경을 위해서 네. 사전에 예방하고 또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 대책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서요. 부모님들이 마음까지 정말 편안히 쉴 수 있는 실질적인 안심보육이 되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보육정책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배현숙 서울시 보육담당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